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프린트 내드린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월 13일부로 확정됐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3번에 있습니다. 13번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게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나중에 암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 이 두 개가 문제인데 이게 옛날에는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3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만 해당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지역 안에 있는 3억 이상도 자금조달 실입주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 이상인 경우 역시 자금조달 계획과 실입주 여부를 제출해야 되고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프린트 그 13번에 저는 개정될 걸 미리 예견하고 다 수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3월 13일부로. 예, 최근 이게 12, 16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편법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신설한 겁니다. 즉 갭투자라든지 또는 미성년자가 뭐 10몇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이제 그 돈이 어디 났는지 그 9억 초과하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받았으면 상속세 납부증명서 그 다음에 현금을 가져갔으면 현금 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 통장이 있어야 돼요. 통장에 넣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현금 다른 사람한테 부모한테 받아놓고는 그냥 현금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가져왔으면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은행에서 뽑았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인정이 그래서 특히 그 미성년자들에게 부모들이 재산을 세금 안 내고 물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게 가장 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107페이지 할 차례죠. 중개사무소 설치 할 차례죠. 예, 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등록도 한 번밖에 못 합니다. 1등록 1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임시중개시설물 밑줄 치세요. 107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임시중개시설물 설치금지 밑줄 치시고요.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은 그러면 파라솔 그 모델하우스 앞에 있는 파라솔이 이중사무소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 안 된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할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판례 나오기 전에는 임시중개시설물도 이중사무소라고 해석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러나 판례가 이중사무소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왜? 파라솔은 길 가는 사람들 다 보이는데 그걸 사회통념상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지도 않는데 이중사무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동용이한 파라솔,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된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 판례를 기억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임시중개시설물도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예외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회사입니다. 회사. 즉 회사는 지사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지사, 일반 회사는 지사라고 하죠. 지사, 은행 같은 경우는 지점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그것을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는 본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된 사무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법인인 경우에만 즉 회사만 분사무소, 지사, 지점을 둘 수 있습니다. 개인은 절대로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양가로 3번 1사무소 원칙 위반했을 때 제재입니다.
아까도 다 말씀드렸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8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등인데요. 분사무소 설치 등,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책임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있는데, 자 일단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신고라는 말은 옛날에는 승인받았는데, 승인받는 것은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고는 신고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적법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신고를 수리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준다. 우리 7일이라는 말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9번에 1번, 그 다음에 39번에 11번, 12번에 있나요? 11번, 12번. 11번이 뭡니까? 39번에? 11번. 12번은 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 처리 기간이죠? 전부 다 7일입니다. 1번, 11번, 12번이 다 7일인 이유가 39번에 왜 7일이냐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신고 필증을 교부해주고, 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통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우리 프린트 4번에 보면 있죠? 프린트 4번에 보면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이 있어야 됩니다. 원본이 아니고 4번입니다. 4번은 반드시 4번이라는 말을 해야 되죠?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 안 해도 그게 원본입니다.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원본이라는 말이 없는 경우도 그건 원본입니다. 우리 또 농담이다, 농담했을 때는 농담이다 말해야 되고요. 평소 때 말할 때 사람이 이번에는 진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그러면 다 사기라는 이야기죠. 다 거짓말 했다는 이야기죠. 그 진짜다 이번에는 진짜다 자꾸 이런 말 하는 사람은 평소 때 말하는 건 전부 진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원본이고 사본은 사본이라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증명서류입니다. 보증 설정 증명서류.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56번에 동그라미 2번. 맨 마지막 56번. 보증 설정 시기라고 있는데 처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을 때는 미리 설정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을 합니다. 그러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미리 보증 설정을 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나 또는 본인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도 됩니다. 이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입니다. 거기 양가로 4번에 있습니다. 109페이지 양가로 4번에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보면은 양가로 1번부터 볼까요? 양가로 1번. 법인은 맨첫 번째 줄에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모든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고 하면 X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본사가 있으면 강남구에는 본사가 안 되고요. 나머지 서울에 25개 구가 있으니까 나머지 24개 구에 한 개씩 둘수 있습니다. 최대 한 개밖에 안 됩니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2개 이상 둘수 없다. 같은 말이죠. 하나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동그라미 기억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다만 그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3번에 메뉴에 별표에 나와 있는데 3번에 메뉴에 별표에 나와 있는데 등록 기준과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은 특수법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즉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구성원 되어 있는데 책임자 한 명만 공인중개사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있어도 되고 직원이 없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 양가로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맨 밑에 그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칠판에 정리해 놓은 거 그대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 양가로 5번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동그라미 1번 분실 훼손, 동그라미 2번 기재사항 변경 했을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할 수 있는데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수수료는 우리 프린트 52번, 2번에 보면 있죠. 52번에, 5번에 있습니까? 52번에 5번, 6번, 5번, 6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 필증 재교부할 때 모두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는 내야 된다. 자, 그러면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된 사무소는 청주시 상당구에 있고요. 주된 사무소는 청주시 상당구에 있고 분사무소를 만약에 세종시에 설치를 한다면 어느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 세종시 조례, 청주시 조례, 상당구 조례. 답은? 청주시 조례입니다. 청주시 조례. 신고를 어디다 한다고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가 상당구에 있다고요? 그래서 청주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상당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당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비자치구는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조례재정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예산권이라든지 예산편성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조례입니다. 상당구는 조례가 없다고요. 비자치구는. 그래서 청주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상당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상당구청장이 세종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한다고요.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자,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오른쪽 메뉴에 7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기출 문제가 113페이지 메뉴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본사 명칭 기재하죠. 왼쪽에 거기 112페이지에 보니까.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 밑줄 치세요. 그 112페이지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틀리라고 낸 문제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니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내장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책임자 자격증 사본 제출했거든요.
지금 제출하지 않는다.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동그라미 1, 2, 3번 51번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1, 2, 3번은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다 자격증 딴 거 뜹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3페이지 메뉴에 있는 문제 답이 4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사유를 적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서식에 112페이지 왼쪽 서식에 보니까 사유 적으라는 말은 없죠. 예, 그래서 28회 때 이게 출제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라 서식을 봐야 되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서식과 관련되는 게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100점은 그래서 받기 어렵다고요. 공인중개사법도 90점을 목표로 해서 80점 받으면 됩니다. 목표는 최소한 10점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공법을 40점 목표로 한다 또는 50점 목표로 한다. 위험하죠. 50점 목표로 하면 40점 받기도 힘들어요. 최소한 70점 이상은 목표를 잡아야 그래도 과락은 면할 수 있다고요. 공부하는 게 100점은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13페이지 공동사무소입니다. 공동사무소 양가로 1번 밑줄 치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맨 마지막에 있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글씨체 진하게 되어 있죠. 밑줄 치십시오.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를 만약에 공동사무소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는데요. 합동하고 공동 어떻게 다릅니까? 물으니까 국토부에서 공동은 한글이고 합동은 한자다 이렇게 하는데 모든 법을 새로 개정할 때는 반드시 한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자 사용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B가 이전 신고하면 되고 이전 신고할 때 A 개업공인중개사 승낙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지 A 건물주 승낙서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다고요. A와 B가 관할구역이 달라도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서울 종로구로 이전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 군데 같이 사무소를 네 개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서 모여서 공동을 사용하는데 이전 신고하면 된다고요.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전하거나 또는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공동사무소가 되고 또는 처음부터 두 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하면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지 별도의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도 없다. 단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왜 업무 못하겠는데 공동을 사용하면 결국은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업무 정지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업무 정지돼도 사실은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만약 우리 학원이 6개월 동안 업무 정지돼가지고 강의를 못한다고 하면 6개월 후에 개강을 하면 오겠냐고요. 학생들이. 마찬가지죠. 중개사무소도 손님 6개월 동안 문 닫아놔버리면 손님 다 끊겨버리고 옆에서 또 소문낸다고 저 망했다. 뭐 사기치가지고 업무 정지당했다. 이러면 무서워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업무 정지 당하면 6개월 당했으면 폐업해버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다른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 많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다시 합니다. 폐업하면 등록할 수 있어요. 폐업 안 된 상태에서는 등록이 안 돼. 폐업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하면 공동사무소가 되잖아요. 공동사무소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업무정지 돼가지고 최소한 1년은 다른 사람 자격증 걸어놓고 해야 되면 1년 동안 그 사람 월급 줘야 되잖아요. 출근하면 출근 안 해도 막말로 지금 현실적으로 빌려도 30에서 50만 원 정도 주거든요. 출근 안 해도 하면 안 되는, 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업무정지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4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칸막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예, 칸막이가 없죠. 만약 칸막이가 있다면 이거는 별도의 사무실이지 공동사무소가 아닙니다. 칸막이는 없는데 사실상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공동을 하느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것은 월세 줄이고 대국민적 공신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항상 오면은 이게 4명 있으니까 사람이 많다고 느낌이 들면 원래 잘 되는 데만 잘 되잖아요. 어디든지 뭐든지 모든 건. 그래서 이 대국민적 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종별이 달라도 됩니다.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중개인,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출입문이 있어가지고 손님이 와가지고 중개보수를 100만원 받았으면 B 혼자 먹어야 됩니까? 나눠 먹어야 됩니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배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무조건 B 혼자 먹는다고 하면 호객행위 해야 되겠죠. 먼저 끌고 가가지고 상담해가지고 내가 다 먹어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똑같이 나눈다고 하면 또 서로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누가 하든 다 똑같이 먹는다면 공산주의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발전이 안 되죠. 우리나라 심리상. 우리나라 사람 성질 급한데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코로나19 검사 많이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는 한 500만 원 내야 된다더라고요. 검사하려면. 그러니까 400만 원? 4,000달러면 400만 원 넘죠. 지금 1달러가 1,000원 넘는데 한 460만 원 정도 돼요. 거의. 그래서 미국에는 맹장수술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간다더라고요. 거의 돈 없으면 죽어야 돼 미국은. 예, 우리나라가 그래서 엄청나게 그 캐나다는 물론 무료입니다. 그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하더라고. 캐나다는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고 있다고요. 세계에서는 전부 우리나라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죽일 놈이라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많이 검사한 나라는 없더라고요. 잘 빨리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공동사무소가 그래서 이게 분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괜히 지금 같이 학원 다니면 공동을 하자 해가지고 1년 안에 싸우고 헤어지고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한 사람이 다 투자하고 모든 의사결정권을 한 사람이 가져야 되지 똑같이 서로 똑같이 돈 투자해가지고 똑같이 하면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너는 별로 하지도 않고 왜 똑같이 받아가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거의 공동사무소가 없고요. 업무정지되고 나서 공동을 하는 건 안 되지만 4명이 하다가 A가 업무정지당하면 A 빼고 업무해도 됩니다. B가 등록 취소되면 B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기는 하지만 예, 그리고 자격증 등록증 개시도 따로따로 각각 해야 되고 보정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인장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시험에 공동사무소의 경우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할 수 있다. X입니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단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그게 끝입니다. 시험에는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한 개 지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200개 지문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개가 이 공동사무소에서 나옵니다. 오지선다행 중에 한 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통째로 한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이전 신고입니다.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우리 집 이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전 전에 신고했는데 우리 옛날에 주민등록 전출 신고하고 전입 신고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전입 신고만 하죠?
그 마찬가지로 이제 사무소 이전 신고도 똑같습니다. 왜? 이사하면서 사무소도 같이 옮길 거잖아요, 보통. 그래서 또 이사해놓고 사무소 옮기로 따로 오고 이렇게 안 하죠? 현실적으로 이사 가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소 만약에 세종시에 있다가 상당구 청주시 상당구로 옮겼을 경우 이사도 우리 옮기고 나서 전입신고 하듯이 사무소도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신고를 하는데 어디다 하냐면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증, 분사무소인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신고필증 원본입니다. 원본. 이게 원본이라는 말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그냥 등록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상 원본이라고 사본이 아니고요.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도 됩니다.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설치하는 사무소, 이전하는 사무소,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똑같습니다. 모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건축법까지 적용이 되려면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건생,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있죠.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29개 있죠. 그 용도분류에 의하면 1종 건생에도 가능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제 옛날에는 2종이었어요 무조건. 근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죠. 금융업소 즉 은행 ATM기 이런 것도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건생이기 때문에 즉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평창동 이런 데 단독주택 그 뭐 대저택이 있는데 이런 데 중개사무소 한 건 하면 그 집값이 50억인데 돈 많이 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개업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99% 중개사무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뭐 외갓집이 한 2천억이 넘는데 재산이 뭐 일단 외부 사람 저도 한 아직까지 한 5년 전에 뭐 우리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한 번 봤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일반인들하고 섞이는 거 싫어합니다. 같이 엘리베이터 타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 삽니다.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50억 넘으면 아파트에 안 살아요. 그래서 그분은 또 보니까 절대로 집 앞에 슈퍼 이런 데서 안 사요, 물건. 자기 집 앞에서 소비를 안 한다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아주 부자 동네에 개업하면 망한다고 봐야 돼요, 중개사무소. 중산층 있는 데 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LH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입주자를 LH가 모집해요. 그런데 또 모르고 아파트 단지 뭐 많다고 이제 들어오는데 보니까 LH 지금 짓고 있던데 거긴데 했다가는 아파트가 많아도 잘 알아봐야 되겠죠. 예. 그런 데는 망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또 서울에는 보면 산꼭대기에 이게 달동네 이런 데 지금 수돗물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지금도 산꼭대기 물 젖다 먹고 이런 데 있어요. 저도 근데 살아봤어요. 옛날에 월세 2만 원 내고 산꼭대기에 화장실도 그냥 수세식 아니고 옛날에 그 재래식으로 돼 있어요. 공동 화장실 써요. 그런데 산꼭대기 있는 거는 겨울에 가면은 얼어가지고 막 잠을 앉지도 못해. 위에까지 다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자다가 밤에 밖으로 길바닥으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2만원 월세 내고 살다가 옛날에 어릴 때. 네, 그런데도 개업하면 거의 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개인 땅이 아니고 그냥 막 국가 땅에다 그냥 집 지어놓고 무허가로 예, 불법으로 지어놓고 살고 이런 거는 자기 게 아니니까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중개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업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아파트 무조건 비싼데 해야 돈 버는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비싼 거는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 안에서도 오히려 좀 저렴한 데 하는 게 더 돈 벌기 쉬울 수도 있어요. 처음 개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전 신고를 하면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합니다. 이거 우리 주소 옮겨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주민센터에 있는 인감증서 원본 이런 거 전부 다 자기들끼리 돌려달라고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해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후 주민센터에서 이전 전 주민센터에다가 그 인감증명 원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예, 자기들끼리 송부해요. 옛날에는 이전 전에다가 신고 우리도 주민등록도 마찬가지 전출신고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다.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등록신청서류. 등록신청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이 3번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는데 사실 1년간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 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 전에 잘못해가지고 이전 후 옮겨버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합니다. 업무정지 당하려고 하니까 행정처분 예고통지서 이런 거 보내니까 그냥 옮겨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관련 서류를 송부해 주기 때문에 이전 후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을. 자, 그 다음에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다. 7일이라는 말은 세종시장이 준 등록증 원본 반납받고 청주시 상당구청장이 다시 교부하는 게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다시 교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원칙 등록증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런데 분사무소 이전을 한번 볼까요? 분사무소 이전 세종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청주시 상당구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분사무소를 함양군으로 이전했을 경우 에는 어디다 신고합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이전 신고를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보한다.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사무소 이전 절차가 국토교통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X 이때까지 시험 31번 시험에 출제됐는데 국토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유일한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이거는 등록 절차는 등록 절차가 아니라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대통령령 X 그게 정답을 영향을 미치는데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 명확하게 모르면 그건 답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답에 영향을 미친 것은 오직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119페이지
오른쪽 위에 7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처리기간 7일이라고 했습니다. 7일. 7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밑에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인데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 시군구 조례 수수료죠. 주된 사무소의 등록 관청에 신고하니까. 자, 그러면 118페이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개업공개사는 이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 풀 때 틀린 것은 옳은 것인지 몰라도 그냥 밑에 문제 풀어보고 틀린 게 4개면 맞는 거 고르는 거고 맞는 게 4개면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시간 없을 때는 문제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밑에 바로 지문 봐도 돼요.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이 아니라 어디다 한다 했어요? 이전 후 이사가고 나서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은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간다. 이게 행정처분 안 당하려고 옮겼는데 이제 관할이 구역 안에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이전 전에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해 준다. 그 다음에 디귿에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지금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거든요.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등록증 재교부라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원칙 재교부 예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죠. 위에 문제를 읽어보면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잖아요. 밖으로. 외가 바깥으로 했자죠.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는 등록증 재교부라고요. 칠판에 있는 거 가지고 무조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이전 신고와 관련된 문제는 따라서 118페이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120페이지 휴폐업 신고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